자, 1번. 자,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달링턴 회로죠? 1번, 달링턴 쌍 회로다. 맞고, 2번, 입력저항을 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입력저항은, 맞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디플렉션 룰 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번도 맞다. 예. 3번, 전체 전류 이득은, 예, 베타 1, 베타 2다. 그래서, 전류 이득. 여기서는 자, 여기는 I2가 되겠구만. 그지?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다투의 I1 이렇게 될 거고. 3번도 이상 없죠? 자, 4번에 트랜지스터 Q2의 에미터 전류는, 자, Q2의 에미터 전류는 요거죠? 이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할수 있겠죠. 자, 2번 다음 연산 증폭기에서 제 또한은 저항 R1과 C1의 병렬 회로, Z2는 R2와 C2의 병렬 회로다. R1은 1K, R2 2K, C1 0.5mm, C2는 0.1mm. 자, 입출력 비 물어봤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반전이네요. 그래서 반전 앞에 거, 뒤에 거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R1, C1이 병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R1, C1이 정렬이면은 요거는 이제 합. 곱. 자, 합분의 곱이 자, 대줄 거예요. 합분의 곱이 대준다. 자, R1, C1.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이제 병렬이니까 합이고 곱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똑같이 요걸 한번 곱해볼까? 제이오메가C를 곱해봐. 제이오메가C1을 한번 곱해보면은 여기는 R이 될 거고, 그죠? 자, 여기도 자, 1이 되겠네.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이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S야, S. 그러면 1 플러스 S. 이게 될 거. 자, 여기도 똑같이. 그렇죠? 병렬이라 그랬으니까, R2, C2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수치 한번 대입해봐. 자, 여기도 수치를 한번 대입해 보면은 자 R1은 1 S에다가 자 C1은 얼마냐? C1은 0.5 그 다음에 R은 다시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거 이제 정리해봐. 정리하면은 없어지고 2 때리면 되겠다. 그치? 여기는 여기 될 거다. 자, 여기도 자, 이제 C2는 얼마라 그랬어?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이제 R2는 2 곱하기 10의 3승. 여기다가 이제 2 점이 S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5를 해주면 어떨까? 응? 5 이제 이게 되겠다. 이제 자 그러면은 구하고자는 VI 하고 그 다음에 V0는 요거에 요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오네. 정답은 4번이지? 응? 자,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냥 더하기 빼기만 잘 해주면은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다.